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이야. 때문에 정체성과 기본을 지킨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 물론 그런데 고전보단 진보가 매력적이고 시대가 원하는 트렌드를 제시할 의무도 정체성에 포함된다고 봐나. 아, 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니들은 누가 제일 좋냐고. 당연히 태연이지. 베스트가 결국 스테디가 되는 거거든. 유리가 진리라니까. 섹시하면 만국 공통이야. 지랄들 한다. 그죠? 보는 눈들하고는 티파니가 최고지. 여자는 무조건 웃는 게 예뻐야 돼. 태연이 웃는 거 못 봤냐? 노래도 제일 잘해. 유리는 드라마도 하거든. 춤도 얼마나 잘 추는데. 한심해서 진짜 안 창피하냐? 나라 걱정을 좀 그렇게 해라. 소시 걱정이 나라 걱정이지. K-POP 열풍 몰라? 그럼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올라가는 건 수영이다. 수영. 오, 네. 난 이제부터 수영. 아, 어떡하지? 사인 받기엔 너무 회사 근처인데. 네가 좀 대신. 얘 어디 갔어? 수영 씨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수영 씨, 저 너무 이쁘세요. 죄송한데 사인 한 장만. 네. 잠시만요. 최윤. 최윤. 소시 중에 수혁 씨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아, 감사합니다. 슈슈슈. 지. 고맙습니다. 저 소원 잃었습니다. 저 뭐가. 진짜 잘하시네요. 하나, 둘. 심부름이나. 아, 정말. 이게 왜? 야구장에서 뵐 줄은 몰랐네요. 오늘 제가 세레모니 주인공이다 그래서요. 보기보다 아기자기한 로맨스의 주인공이기도 하시네요. 아, 도진 씨야말로 야구장에서 뵐 줄 몰랐네요. 야구장에 예쁜 여자들이 많대서요. 치어리더도 있고 다른 일하는 여자도 있고. 이수 보러 오셨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보이진 않겠죠? 가요. 블루캣이 1회초 공격이래요. 파이팅! 836? 오늘 최고입니다. 어디 불편해요? 아니요, 그냥 전엔 몰랐는데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밥이나 먹죠? 도진 씨랑 나, 태산 씨랑 이수요. 좋죠.
임마, 넌 무슨 여자가 그렇게 운전이 거칠어? 그래서 전차 타는 거야. 들어와자. 왜요? 안 들어가요? 아, 여기요. 태산 씨 옆에 앉아. 어? 나 태산 씨랑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싶어서. 제 옆자리 안 실리시죠? 하, 이놈의 미모.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미인 옆자리는 좋은데 뷰가 별로네요. 음식은 내가 알아서 시켰다. 나 야구하는 거 본 소감이 어떠신가? 등번호가 인상적이더라. 얘 또 내 뒤태에 반했네. 밥값은 네가 내. 진짜 내가 내고 싶은데 자칫 뇌물로 비춰질 수 있거든. 그럼 서희수 씨가 사면 되겠네요. 오해 없게. 네, 뭐 오늘은 내가 내. 와인은 한 병만 시켰어. 남자들 운전해야 되니까. 나 오늘 많이 마실 것 같은데 괜찮지? 나 뭐 우리 세라랑 술 친구 좀 해주세요. 네. 마음껏 마셔. 업고 갈 테니까. 확실히 응원해주는 여자가 있으니까 스윙이 남다른 거 있지. 아, 이러다 나 진짜 살 가나? 오늘 4타수 3안타였어요. 올해 최고였죠. 야, 역시 이수 씨가 알아주네요. 매 경기 선수들 타율을 다 외우나 봐? 그것도 심판이 할 일이야? 어? 물어본 거야. 난 야구 잘 모르니까. 내가 워낙 에이스라 모를래야 모르기가 힘들어. 근데 얘 요즘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 같지 않아? 사실 나도 궁금해 죽겠는데 못 물어보고 있어. 누군데? 비밀이야?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건배할까? 왜 축하할 일을 미스터리로 만들어? 누군데? 그 남자도 야구하는 남자야? 그 남자는 야구 안 해요. 세라 씨가 궁금해하는 남자가 저거든요. 뭐야? 둘이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아, 아니요. 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보셨잖아요. 오래전에 들킨 남자요? 아니면 며칠 전에 집에서 본 남자요? 둘 다요. 사실 제가 한 립스틱 바르던 여자거든요. 에이, 이수 씨 농담도. 농담 아니야. 난 두 남자 다 봤어. 세라 씨도 봤고. 집에도 왔었어? 친구들이야 가끔 오지. 난 괜찮아요. 남자 관계 복잡해도 괜찮다고요. 어차피 그 남자 둘 다 서 선생한테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그만 접고 나 좋아해도 괜찮아요. 잘해봅시다, 나랑. 너 지금 고백하는 거냐? 볼 때마다 하는 편이야? 나갑시다. 얼굴 빨개졌네. 가방 들어요. 먼저 가볼... 실례할게요. 계산하고 갈게.
어째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번 경우 없고 지나쳐요? 지나쳐요? 몰랐어요? 내가 구해준 건 모르겠어요? 구해줘요? 완전 바람둥이에 막 노는 여자 만든 거 아니고요? 짝사랑 숨기고 싶은 사람 맞아요? 은근히 알아주길 바라는 건가? 무슨 소리예요? 보통 사람의 시야가 좌우로 160도인데 서희수 씨는 1도부터 160도까지 임태산만 쫓고 있었다고. 야구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비밀 아니었어요? 그럼 들키지 말아야죠. 들킬 짓도 하지 말고. 어쩌면 이미 들켰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만 묻죠. 서희수 씨 짝사랑하는 남자 말고 서희수 씨 짝사랑 아는 남자 자격으로. 기회가 없지 않았을 텐데 왜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홍프로 상처 줄까봐? 아님 본인이 상처받을까봐? 저 여자친구분을 위해서는 어떤 품격 있는 행동을 하셨어요? 품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왜 그렇게 보냐고. TV 봐. 그냥 켜놓은 거야. 그렇지. 봐지지가 않지. 머릿속 복잡할 텐데. 무슨 소리야? 도진 씨한테 고백받았잖아 아까. 그렇게 극적인 고백을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뭘 이렇게 빼? 둘이 만나는 게 뭐 대단한 스캔들이라고. 왜? 둘이 남매니? 아님 김도진이 성에 안 차? 너한테 과분한 사람 아닌가? 과분한 건 맞는데 내 성엔 안 찬다. 그래? 오늘 몰랐던 사실 열어달게 되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김도진을 망설여? 되게 궁금하네. 아니요, 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임태산,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 아, 깜짝이야. 남의 집에서 뭐해? 뭐 좀 가지러. 아끼는 티를 놓고 가서. 맞다. 우리 회사 체육대회 티를 네가 왜 아끼는데? 어? 심지어 태산이 티를. 넌 남의 집에서 뭐 하는데? 태산이가 남이냐? 이 집 주인은 아직 안 들어왔어? 사무실에 태산이 없어? 걔 말고. 메아리? 왜?
메아리 무슨 일 있대? 있으면 왜? 너 메아리한테 지분 있냐? 어, 깜짝이야! 뭐예요? 주인도 없는 집에서? 어, 오빠. 방금 그 여자는 누구냐? 오빠 몰라도 되는 여자. 근데 우리 집에서 뭐 하냐니까? 잠깐 방으로 좀 들어올래? 방금 그 상냥한 여자랑? 나랑 방에서 뭐 하게? 오빠가 걔네 할 말이 좀 있어. 나한테? 얘한테? 방문은 필히 닫는 걸로. 뭔데요? 할 말? 레알 써봐. 뭐라고요? 시리도록도 써봐. 지금 나 받아쓰기 시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야. 얼른. 됐어요? 너 좋아하는 노래 뭐야? 두 곡만 대봐. 심장이 없어. 내 거 하자. 뭐야? 그지? 너지? 뭐가요? 알 거 없고. 근데 니네 은사님께 나와 관련해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혹시? 둘이 같이 호텔 갔다 뭐 그런 거? 니네 은사님은 원래 그렇게 입이 가벼우신 편이니? 그 연세 그게 뭐 흉이라고. 그래 뭐. 근데 어떤 톤으로 말했어? 나 호텔 갔어. 야, 나 호텔 갔어. 야. 그 중간 어디쯤? 정확히 딱 중간이야? 아니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문까지 닫은 거야?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윤희 오빠가 우리 집 거실에 서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좋아. 내가 지금부터 꽤 괜찮은 제안을 하나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네 고등학교 졸업 앨범. 내 졸업 앨범은 왜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걸? 참나. 협상 결렬. 잠깐. 너 나랑 윤희랑 같이 사는 거 알지? 근데요. 네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한다면 어떨까? 비밀번호 뭔데요? 니네 집이랑 같아. 우리 넷은 다 똑같거든. 아 뭐야? 근데 너 몰랐잖아. 필요한 거 왠 다시 돌려줄게. 대체 그걸로 뭘 하려고? 난 얘기 끝났어. 응? 난 얘기할 거 없어. 가자. 가게요? 아 왜? 더 이따가요. 그래 놀다 와. 시끄러. 빨리 나와. 아 맞다. 내 방 전등 나갔는데 오빠가 좀 갈아주면 안 되나? 꼬박꼬박하면 좀 완전 나빠질 텐데. 불 끄고 일찍 자. 잠이 와야 자죠. 태산이 오면 해달라고 해. 그럼 우리 오빠 그런 거 완전 못해. 니네 오빠가 나보다 전문가거든. 아 그렇지. 아유, 아유, 머리를 써도 하필 이 공개야. 인문계도 많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 간다. 재수없어. 어디 가? 연습하러. 이렇게 일찍?
6시도 안 됐어. 늦게 가면 기자들 와서 짜증나게 굴어. 너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시합 때 기량 발휘 못하잖아. 발휘할 기량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아, 궁금한 게 있었는데 태산 씨 등번호 말이야. 왜 836이야? 보통 두 자리 아닌가? 요기베라랑 이승엽 등번호 합친 거야. 8 플러스 36. 사회인 야구에선 간혹 그러기도 해. 그래? 태산 씨 포지션이 포수 겸 4번 타자잖아. 이승엽은 알지? 요기베라는 메이저리그 전설의 포수인데 태산 씨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잘 모르겠다. 누가 임태산 애인인지. 다녀올게. 좋은 사람이야. 난 20초면 충분했어. 예전에 어떤 남자? 넌 진짜 태산 씨한테 너무 나쁜 여자다. 소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태산이 지금 현장이래요. 그래서 왔어요. 태산 씨 몰라야 하는 얘기라서. 친구의 애인은 위험한데. 앉으세요. 서로 바쁘니까 날씨 얘기, 근황 토큰 생략할게요. 좋죠. 이수가 좋아한다는 남자, 야구하는 남자 맞는 것 같은데? 도진 씨 아닌 것 같다고요. 근데 도진 씨가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바람에 따져봐야 나만 이상한 여자 되는 아주 신경질 나는 상황에 놓였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수가 좋아하는 남자, 김도진 씨 아니죠? 이럴 시간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면 태산이를 더 사랑한다든가.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요. 전에 홍프로 집에서 봤던 서희수 씨 친구라는 남자, 서희수 씨 친구 아닌 것 같은데. 홍프로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서희수 씨가 작정하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마음이 있었다면 고작 신경질 나는 상황만 만들었을까요? 저 여기 온 거 이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그러죠. 잘 모르겠다. 누가 임태산 애인인지. 서 선생도 사교실 수업 없어? 네, 화요일은 없어요. 나도 그런데 잘 됐다. 계속 밥 같이 먹으면 되겠다. 네. 동엽이 또 서 선생 반이더라. 무슨 학연이니?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봐야죠. 우리 서 선생 참 착해. 예쁘고. 아, 다음 주 수요일에 최 선생이랑 강 선생이랑 산행하기로 했어. 1박 2일. 서 선생도 껴줄게. 너무 신나지? 아니, 평일인데 어떻게 1박 2일을. 여교기념일 꼈잖아.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 보면 약속 없네 뭐. 차는 어떡할까? 아무래도 자차 운전이 편하겠지? 그럼 서 선생 차로 가지 뭐. 아, 저기. 서 선생 등산복이 두 개지? 핑크랑 주황이든가? 핑크는 등산복이 아니라 방한복인데요. 등산할 때 입으면 등산복이지 뭐. 그거 내가 빌린다. 난 단맛이 왜 이렇게 좋아. 선생님도 많이 먹어.
내가 서 선생님 이렇게 이뻐하는 거 다른 쌤들한테 비밀이다. 쌤, 이 옷 어때요? 쌤한테 완전 딱. 누구야? 애인 생겼어? 아, 아니요. 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의려고 했을 때요. 임 메아리라고. 저는 2학년 때 담임이었고 1학년 땐 선생님 반이었던. 그럼 알지. 그 부잣집 딸내미. 부잣집 아닌데. 메아리 부모님 두 분 다 그냥 장사하세요. 그래. 걔네 부모님 대전에서 옷감 장사해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현금 부자잖아. 오빠랑 나이차 엄청나고. 걔네 집 거의 준 재벌급일걸? 서 선생 은근 야무지네. 아직도 연락하는 거야? 혹시 메아리가 내 한 번 안 물어? 예뻐 예뻐. 예쁜데 너한테는 안 어울려. 언니! 아, 완전 오랜만이에요. 언니 어쩜 이렇게 그대로예요? 보톡스가 남편보다 좋은 열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 암튼 윤희 오빠보다 우리 오빠가 더 문제예요. 당연하지. 사별한 친구에게 자기 여동생을 줄 오빠가 어딨어. 언니도 나랑 윤희 오빠 반대예요? 내 남자랑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반대를 왜 해, 귀찮게. 언니는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럼 뭐해. 당사자인 최변, 보호자인 임소장 다 반대하는데 사랑 혼자 하니? 그건 그렇지만. 그치만 언젠가는 늙겠지. 쭈글쭈글. 너 싫다는 남자한테 정성 쏟지 마. 눈길도 주지 말고 가능하면 그냥 죽여버려. 운이 나쁘면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 예쁘네. 귀국 선물. 정말요? 언니 짠! 알바를 왜 해? 부잣집 딸내미가. 저도 사정 물정 좀 알고 나쁜 말도 좀 들어보려고요. 좋네. 근데요, 사람들이 언니 자꾸 쳐다봐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언니가 누군데요? 건물주? 아, 그치. 쳐다볼 정도로 예쁘진 않지. 언니 대체 건물이 몇 개예요? 알바하고 싶댔지. 여기서 쭉 가면 네가 앞으로 알바할 카페가 나와. 알지? 아, 물론 알죠. 거기까지. 에? 건물이 아니라 스트리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둘 뿐이야? 최 팀장님은 사무실이에요. 입맛이 없다고. 노가다쟁이가 입맛으로 밥 먹냐? 뭐 나 모르게 엎어진 거 있어? 사실은요. 뭘 그렇게 다 티나게 숨겨? 뭔데? 지금 입 안 열 거면 영원히 못 열어. 어떡할래? 소장님, 저희 낮술 한잔 해도 됩니까? 최 팀장님 프로젝트 중에 부암동 갤러리 있잖아요. 최 팀장님 어제 그 클라이언트가 던진 유리컵에 맞아서. 뭐? 전치 2주라는데 회사에 안 말 말라고. 이번에 셋째 가졌거든요, 최 팀장.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 2주면 형사고소는 어려운 거 아니야? 앞으로 먹고 살기 더 힘들게 해줄게. 어디 가시는데요? 설계비 지불 차일피를 미루면서 계속 디자인 트집만 잡는 거죠. 이거 싫다 저거 빼라 입만 열면 쌍욕이니까 최 팀장님이 참다 못해 이 새끼 저 새끼는 하지 마시랬더니 컵을 집어 던지더랍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 저기요. 나가봐. 아이고, 김 소장이 직접 여기까지. 그래, 어쩐 일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아, 뭐 나야 뭐. 좋은 컵 쓰시나 봅니다.
아직 안 깨진 걸 보면 자주 던지시나 보던데. 이렇게. 김 소장님! 아, 이게 지금 무슨... 사람한테 왜 컵을 던지세요? 빗겨나가도 이렇게 위험하구만.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은 같이 일 못하지.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는 거죠. 우린 또 개새끼랑은 비즈니스 못하거든. 하이, 나 참. 대한민국에 건축사무소가 화단밖에 없나? 그럼 저도 좋은데. 인터넷 검색하면 100개도 더 뜨죠, 왜? 근데 다행히 설계비 떼먹으려고 온갖 트집 다 잡는 새끼를 우리 업계는 또 그렇게 싫어하니까. 갤러리? 까지 마시고 스케치북 사다가 그림 일기나 쓰시죠. 괜히 한국 미술사회까지 패키치지 마시고. 죽을래? 죄송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끝나니까. 네가 나보다 월급 적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고자질하고 내 뒤에 숨어도 된다는 뜻이야. 나는 그거 해결하니까 월급 많이 가져가는 거고. 설계비 못 받은 돈도 2억 가까이 되니까. 못 받은 돈이 얼마든 네 가치는 그 돈보다 500원 더 많아. 2억 500원. 어디 한 번도 안 망해본 놈이 돈 때문에 몸을 사려, 이씨. 난 세 번이나 망해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몸 힘든 일은 시켜도 마음 힘든 일은 안 시켜. 죄송하면 오늘 야근해. 앞으로 야근은 숙명인 걸로. 오케이? 네! 네! 네. 어? 못 받아? 정말 못 받아? 2억 가까이 된다니까. 못 받아. 그러게 보는 앞에서 계약서는 외치죠? 아, 됐어. 끊어. 넌 씨, 네가 그러고도 변호사야? 고문 변호사 계약서 갖고 와, 확 찢어버리게. 아, 2억. 아, 2억. 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한다더니. 서류 가지러 서초구청에서 들어오란다. 양재동 상가 건물 인허가 보류됐대. 왜? 모르지. 들어가보고 전화할게. 세라 없을 때 집에도 가봐야 하는데. 넌 이씨, 건축 대상 받았단 놈이 가로세로만 띠째와? 어이구. 대신 가줘? 담당자랑 안면도 없잖아. 말고 세라 씨 집. 그럴래? 일주년 한번 요란하게 한다. 고딩이냐? 야, 너도 연애해봐. 일이 그렇게 재밌다. 부탁한다. 누군지 묻지도 않고 문을 막려네, 이 집은. 태산 씨 연락 받았거든요. 태산이 기다렸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세라는 없어요. 없으니까 왔죠. 서희수 씨 혼자 있대서. 불쑥 찾아오면 막 샤워하고 나온 그런 거 볼 수 있을까 하고. 할 일 하시고 조용히 가시죠. 당장 부셔야 하는 거 아니면 잠깐 나 좀 봅시다. 뭔데요? 올라갈래요? 잡을래요? 잡을래요. 내가 그렇게 걱정돼요? 뭐요? 의자 말고 줄자 잡으라고. 끝에 영 보이죠? 바닥에 대요.
됐어요. 뭐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컴퓨터요. 내가 좀 봐줘요. 됐어요. 맡겨봐요. 결국은 고마울 거니까. 됐다니까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아까까지. 저자가 정말. 재부팅해도 이래요? 나도 어제 상급 자격증 있거든요. 포맷하란 소리 할 거면 마우스 딱 나요. 야동만이 보면 컴퓨터가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요? 나도 이런 거 한 잔 타와보죠. 하면서 안 보일 줄 알고. 아니 기껏 고쳐놓고 커피를 왜 뿌리는데요? 지금 모니터 때문에. 그럼 뭐요? 뭐 비키니요? 비키니가 왜요? 보라고 올려놓은 거잖아. 보라고. 내가 저거 입으려고 봄부터 소쩍새보다 더 울었어. 내가 배고파서. 앵글도 얼마나 신경 쓴 건데요 내가. 어떡하냐고요 이거. 당장 물어내요. 왜 웃어요? 뭘 잘했다고? 컴퓨터는 빠른 시일 내로 보상하죠. 근데 원인과 결과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뭔 원인과 결과요? 성도 교육이니까 배워서 알죠. 건강한 남자의 밤은 건강한 여자의 밤과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요? 짝사랑도 하지 마라. 다른 여자도 만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손도 못 대게 한 결과가 이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멋진 쇄골을 갖고 있는 여자가 말이죠. 그만 갈게요. 기다려요 내 전화. 걸면 좀 받고. 사람이 가는데 좀 나와보. 가세요 빨리. 살아생전에는 전 이번 못 나가요. 안 가고 싶지만 억지로 갈게요. 더 있다간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거든요. 사랑인 걸까. 잠도 오질 않아. 달콤한 초콜릿처럼 널 보면 녹아져버려. 처음 널 본 순간부터 사랑이었나 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내가 너에게만 말하고
여기서 뭐해? 너그 노트북 하나 선물하려고. 넌 왜? 나? 그냥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너 또 야동 리스트 걸려서 컴퓨터 아작났냐? 아, 우리 와이프는 대체 왜 그 야구 동영상을 싫어할까? 웃기고 있네. 좋은 작품은 그냥 가슴에 남겨. 내 가슴은 HD가 아니잖아. 이거 그래픽 사양이 어떻게 되나? 굿모닝. 웬일이야 아침부터? 심심하면 친구들이랑 가놀아. 심심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5초만 눈 감아보세요. 뭐? 죄송해요, 1분만요. 아, 손님 계시나? 참나. 보면 몰라? 손님 아니야, 들어와. 고지옥씨 사건이요. 작년 3월까지 이 회사가 상장회사였어요. 이렇게 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적용해서 증권거래법으로 풀려고 들 거란 말이죠, 저쪽에서. 그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의뢰인도 인정한 사실이고. 3월 이후 자료들 샅샅이 뒤져서 증권거래법 말고 상법으로 풀 수 있는. 향수를 아주 들이부었네. 부었어. 상법. 밥 살게요. 고생하세요. 강변도. 강변은 북로냐? 변호사가 법을 모르면 손은 누가 키우나? 바쁜 사람 시간 그만 뺐지. 시간은 엄마 여자한테 다 뺏기고는. 5초만 줘요. 난 1분도 안 바래. 5초 동안 뭐 하게? 후배한테는 1분씩이나 쓰면서 나한테는 5초도 안 써요? 우리 10년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왜? 아, 뽀뽀 안 해요. 털끝도 안 걷는다 진짜. 딱 5초야. 5초 지났는데? 5초를 어떻게 딱 맞춰? 오늘 스케줄이... 너 뭐 했는데? 뭐 안 했는데? 혹시 내가 뭐 하길 바랬어요? 너 안 가냐? 이래야 돼. 얼른 가. 누군 뭐 너나? 나도 이제부터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신문? 나도 오늘부터 비정규직이거든요. 뭐?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알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메아리도요. 강변북로는 밥 먹기만 해봐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임메아리라고 합니다. 왜 날 봐? 인사하잖아. 장난이지? 예쁘고 어리고 게다가 유학파. 왜? 뭐? 부족해? 물론 그렇지만 뭐랄까 내 경영 철학과는 안 맞다 할까? 훌륭한 CEO는 인사 채용에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봐 난. 다음부터 그러지. 그럴게. 반갑다 메알. 잘해보자. Good luck to you. 야, 굴럭투유래, 굴럭투유. 이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 어딨냐고. 메아리 걔 진짜 살아있는 CCTV라니까. 여자랑 무슨 말만 하면 두 눈에 빨간불 들어오면서 녹화하는 것 같아. 온 에어.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경우가 좀 심하네. 그치. 물론 네가 개차반이긴 하다만 뭘 그렇게까지 해. 돈 많으면 다야? 아니 어떻게. 요게 진심이 안 담긴다. 돈 많으면 다야. 거기부터 가식적이더라. 이것들이 정말 진짜. 너만 결백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왜 문제가 없어? 내가 결백할 도리가 없는데. 아이 기발한 나쁜 새끼. 일어나자. 왜 일어나? 너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러 법원 가려고 그런다. 왜? 태산이 아직 안 왔잖아. 오면 자동으로 회의해야지. 태산이 홍프로 만난데 메아리 문제는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런 게 어딨어. 야 니들 진짜 이럴 거야? 야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 괄시하고 제일 우선 산 사람을 딱 7개월 더 살더라 임마. 야 들었냐?
컨디션 별로야? 오늘 공 잘 안 맞았어? 공은 늘 잘 안 맞아. 여긴 죄다 커플들이네. 우리도 커플이야. 그중 제일 특별한 커플이지. 왜? 우리 빼고 죄다 여자 가방을 남자가 들었잖아. 난 죽어도 저런 짓 못해. 난 저런 짓 안 시켜. 여자에게 백은 패션의 완성이야. 좋은 백을 드는 여잔 절대 자기 백을 남자한테 들게 안 해. 이러니 어떻게 안 예뻐 이러니. 나 안 지겨워? 나랑 헤어지고 싶었던 적 없었어? 왜 없어? 44번까지 세다가 말았구만. 근데 왜 안 헤어졌어? 홍세라, 봄타냐? 왜, 나랑 헤어지고 싶어? 마음속에 딴 여자 꿍쳐두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임마, 넌 그렇게 날 보고 듣고 만져보고도 모르냐? 마음속에 꿍쳐둘 정도로 좋은 여자면 뭘 망설여? 너 버려야지. 뭐? 적어도 너 모르게 뻘짓은 안 한다는 얘기야. 병이면 병, 약이면 약, 하나만 주지. 퇴근 몇 시 할 거야? 나 오늘 같이 있을래. 진짜야? 어떡하지? 우리 집은 메아리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 집 가 있어. 나 시합 준비 스트레스 받아서 차려입고 어디 가기 귀찮아. 이수 씨 있잖아. 오늘 이수 없어. 1박 2일 산행이래. 나 이준 씨 들렀다가 바로 갈게. 오케이. 갑자기 도련님이 결혼할 아가씨 데려온대. 못 살아. 아직 출발 전이지? 다행이야. 다행? 진짜. 그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준비 다 했는데. 장난하시나 지금. 서희수 식단 맞습니까? 택배 시킨 거 없는데? 임미아리... 임 메아리 씨께서 보내셨네요. 직접 입으실 거죠? 네? 울쌤이 안 입겠다고 할 경우 직접 입혀주세요. 아, 내가 못 살아. 대체 뭘 보낸 거야? 소사. 이걸 지금 나보고? 나 참. 미안해요, 이수 씨. 산행 가고 없는 줄 알고. 그럼 나중에. 아니요, 들어오세요. 제가 나가던 길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복장이. 아, 네. 원래 산행 갈라 그랬는데 도련님이 아가씨랑 온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파티를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 늦었네? 세라한텐 오늘 못 들어온다고 전해주세요. 자고 온다고. 도련님이랑요? 네. 아니요. 전 아가씨랑. 그럼 태산씨 고생... 가보겠습니다. 고생은... 고생했는데... 뭐란 거니? 뭐란 거야? 아, 어떡하네 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 받는 환영 같아서요. 아. 찾으신 스타일 있으세요?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이거요.
일본 사이즈 28이면 280인가요? 멤버십 카드요? 네. 구입하신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적립되고요. 여자친구 있으시면 같이 쓰실 수도 있거든요. 발급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한국에 오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요즘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이 어디예요? 짜릿해. 너무 맛있다. 그래? 아까부터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우리 그냥 나가 놀자. 왜?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나 혼자 사는 건 아니지만 여긴 엄연히 내 집이야. 걸리는 게 정확히 뭔데? 아까 들어오다 이수 씨랑 마주쳤거든. 근데 좀 그렇더라고. 집비기 기다린 놈처럼 득달같이 달려온 모양새도 좀 그렇고 괜히 우리 때문에 나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면 안 돼? 그냥 나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응? 지금 나보다 이수 더 신경 쓰는 거 알아? 내가 피곤하건 말건 예민하건 말건 이 집에 있는 게 이수한테 민망하니까 나가자고? 언제부터 이수가 그렇게 중요했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너 시합 때문에 예민한 거 알아. 부담 큰 것도 알겠어. 그래서 나한테 투정 부리는 건 이해. 근데 이수 씨는 네 친구야. 이수 씨한테 그러는 건 못나 보여. 못나 보여? 갈게. 더 있다간 또 싸우겠다. 지금 가면 끝이야? 쉬어. 피곤해 보인다. 야, 너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보낸 옷 때문에 완전 불행해졌으니까 너 지금 택시비 들고 당장 태워와. 드레스 도착했어요? 입어보셨어요? 완전 예쁘죠? 너무 예뻐서 한 100여 명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당장 태우라고. 아이, 저 바빠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택시비 들고 나갈게요. 너네 집 어딘데? 감사합니다. 여기가 니네 집이야? 너 여기 살아? 부모님 장사하신다며. 너 정말 부잣집 딸이야? 가정 명문을 줬어요? 어? 오빠천데? 무릎에 세라언니랑 같이 있다면서요. 어? 여기 누구였지?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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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엔 늦은 것 같은데. 왜 여기? 그게... 메아리랑 같이 가는 파티여가지고요. 뭐하고 있어? 얼른 준비하고 나와. 늦겠다. 기다리세요. 근데 태산 씨는 무슨 일로... 아, 뭐 좀 가지러 왔어요. 세라가 먹고 싶어하는 와인을 놓고 왔어. 그럼. 네가 보낸 옷 때문이거든? 어떻게 난 너한테 뭘 받기만 하면 가진 악재가 생기냐.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비 네가 낼 거니까 네가 정해. 진짜죠? 나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분은 나 고1 때 3타다 알게 된 언니. 누나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야,
저놈은 아까부터 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 미안하지만 니네 둘 다 내 스타일 아니거든. 딱 내 학생 스타일이거든.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나가자 우리. 야. 그런 집에 사는구나. 어떤 남자한테 전화번호 쌓이더니 나가던데요? 어디로요? 글쎄요. 또 뵙네요. 직업이랑 안 어울리게 도발적인 면이 많으신가 봐요. 차도 훔치고 클럽에도 오시고. 내가 예쁜 건 알겠는데 불행하게도 너만한 제자가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놀아라. 도대체 어딨니? 밖에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왜 안 열려? 여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무슨 일이죠? 저 좀 살려주세요! 문고리가 고장나서 여기 갇혔어요. 안 열려요. 죄송하지만 여기 직원 좀 불러주실래요? 문에서 비켜요. 에? 최대한 벽 쪽으로 비키라고요. 다치니까. 안 나와요? 아, 네. 그냥 사람을 불러주지. 왜? 나도 급해서요. 어? 비행기에서 그 이어폰? 3만 원만 들고 입구로 잠깐 나와. 나 갈 거야. 혹시 고등학생? 가출? 여행이요. 아, 걔였구나. 그렇다면 고등학생? 이 자식. 어이, 청소년. 기억이 나셨나 보네. 그래, 났다. 너 고딩이 어디 이런데 술도 먹었지? 제가 한이 많아서요. 너 일로 와. 부모님 연락처 대. 우리 인해는 여기까지. 어쭈, 차렷! 또 만나겠죠, 운명이라면. 야, 거기서 거기 안 서? 안 되고 태산 씨 세라랑 같이 있고 유니 씨 민폐고 박 쌤은 아니고
어쩐 일이에요? 아, 저기 혹시 지금 어디세요? 우리가 벌써 그런 사이가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 모니터 어떡하실 건데요?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뜬금없이 그게 궁금하다. 김도진 씨만 괜찮으시다면 제 컴퓨터 보상 안에 대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신사동 사거리인데요. 제 상황이 좀 불행해졌거든요. 저를 픽업해주시는 것으로 모니터 보상을 대체해드리는 솔깃한 제안이세요. 별로 안 솔깃한데요. 제가 지금 완전 곤란하고 난처하다니까요. 그러니 데리러 와라. 뭐 굳이 물으시니까 대답하는 건데 그런 거죠. 어쩌나, 내가 지금 바쁜데. 제가 오죽하면 김도진 씨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혼자 했는데 돈도 없고 밤은 야심하고 옷도 진짜 기가 막혀요. 본인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서 거리 여자처럼 홀로선 벗고 서 있다고요. 지금 막 마음이 안 아픈가? 돈 제일 많이 부르는 놈 차 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래는 거야? 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반가웠어요, 강 변호사. 자주자주 오세요. 네, 반가웠어요. 우리 최 변호사 괜찮은 놈이에요. 아시죠? 야, 자꾸 쓸데없이 들어가 얼른. 너나 쓸데없이 선긋지 마. 강 변호사 화이팅! 가라. 차는 어떻게 할 거야? 대리 불렀어요. 여자 혼자 대리 좀 그런데. 저 근데요. 그 여자분, 아니 여자애라고 해야 되나,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아이. 체크무늬 유치원 원복도 기억나고 처음 하이힐 신고 여자처럼 굴던 것도 생생하고. 대리 부르셨죠? 네. 자주 오니 꽤 편한가 봐요. 내 섹시함을 눈치채준 당신, Thank you for you. 김도펄, 너냐? 나 잠깐 들어가도 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넌 대체 날 뭘로 생각하냐? 우리 그냥 오늘 끝장 보자. 전화 왜 했는데? 됐어! 확인하지 마! 지금 너한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남자야, 남자! 다리에 털이. 아, 정말. 내놔. 에이, 진짜! 믿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유심 집권해. 누구야? 클럽에서 나 구해준 남자야. 클럽에서 만났으면 이상한 애는 아니겠지?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날 좋은 날. 예쁘게. 뭐? 이수의 20초 남자가 임태산 당신이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분명 실수인 거 아는데 너무 생생해요. 생생한 게 문제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미쳤나 봐요.